2017년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선호하고 묵상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조회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또한 너를 지켜주신다. 함께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018년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그런 간증. 2020년에는 성경 앱인 유버전 검색 건수가 6억 건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여 읽은 성경 구절도 조금 전에 소개한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가 그만큼 놀랄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은 시대임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와 근심,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를 또한 말씀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현재 하루하루의 모든 삶도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7절, 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0세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그 유언적인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권면한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모세가 두 번씩이나 거듭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꽉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모세도 그 유언을 통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말아라 이거예요. 떨지 말고. 네. 비록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이 장대하며 참 두렵다고 할지라도 절대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이제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차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모세는 그 유언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쭉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목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되 너나 모든 백성들 중에 일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갈 수 있도록 너는 그 백성을 인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은 하늘에 닿았고 또 그 백성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안악자손이 되어서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참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원망이 얼마나 많이 전염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 한 해는 사람들에게 낙심케 하는 말, 절망적인 말, 네. 또 상처를 주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긍정과 소망의 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전염이 돼서 통곡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세대들과 더불어 너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 시대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종착지가 어디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가야 될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나 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누린다고 하는 것은 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진 사람이 없도록 천국은 함께 가야 할 곳입니다. 함께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있다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된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제외가 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총, 축복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될 그런 한 해가 또 우리 평생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간정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저에게 많은 은총과 복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할 것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간증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이제 체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복음을 통해서 전도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도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가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 요단 강 줄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이 폭이 좁고 깊지도 않은데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깊고 넓어서 사람들이 배가 없이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데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세 가지 난관이 그 앞에 있는 거죠. 백성들 앞에. 첫째는 요단강이었고 요단강 뭐 그 많은 숫자 배도 없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이제 입구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이 성읍이 견고하게 딱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걸 정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일곱 부족은 장대한 자들이고 이거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정복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 땅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불가능한 그런 일이 너희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은 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선택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네,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들은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같이 있을 것이니까, 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 광야에서 처량하게 돌을 빼게 하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민생활 20년 하는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참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참 지켜주시고 외삼촌 라반이 나중에 도망가는 야곱을 잡아가지고 난리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너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야곱이 야곱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과거에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귀한 복음의 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든든한 사람이 내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될 때가 많잖아요. 네. 좀 유력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있다면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주눅이 들고 낙심하고 그냥 밤잠 자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은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앞에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바로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 아이성이고 또한 장대와 같은 그런 가나안 족들이지만 눈으로 보면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네.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여요.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게 만들어요. 불안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에 금년 한해는 한 분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를,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미혹돼서 아주 작은 일인데 그냥 마음을 졸이고 불안하고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과거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참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모든 위험적인 요소들 다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수없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불안과 근심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요. 얼굴에 기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없는 것을 참 보게 돼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에 금년 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지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고 걱정, 근심, 불안, 잠을 못 자고 그럴 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그 시대에도 이루어졌는데 오늘 저한테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불안이 다 사라지고 네?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1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더불어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 골리앗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또 공격을 해와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막 하나님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막 조롱을 하고 그럴 때에 소년 다윗이 양치기 하다가 네? 그때 당시 나이가 한 15, 16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 어린 소년이 나서서 내가 저 골리앗 장수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울이 기특해서 자기 갑옷을 벗어줬는데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물맷돌을 하나 가지고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그런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그러면서 물맷 돌을 딱 하나 던졌는데 그게 그냥 이 정수리 정통에 이렇게 이마에 정통에 맞게 되었고 네.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행복을 잘랐던 것을 보게 돼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네.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건 블레셋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능력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확신이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담대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소년이 감히 어떻게 골리앗과 전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골리앗과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능력으로 볼 때는 이거는 참 기가 질리는 일이죠. 시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미리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음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이고 그 거대한 골리앗도 무릎을 꿇게 되는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를 주문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7절 8절에 나와 있죠.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이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너는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번씩이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냥 말로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은 꽤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도 이렇게 하신 분들, 참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기록한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몇 군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첫째 준행하면 어떤 일이 있냐,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순종할 때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6장 3절에는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는 내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 건넌 것도요 어떻게 건넜는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제사장들의 명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뭐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물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 이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그대로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스탑이 될 수 있었는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를 밟게 되었을 때, 물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돼요. 아이고, 이 들어갔다가 이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 같고 겁을 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책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애가 말이죠, 막 그 저 높은 데서도 말이죠, 막 저한테는 막 겁 없이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 거예요.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믿음이 없고 그렇게 뛰어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는 그런 말씀만 붙잡고 삽시다. 또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도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